네, 첫 시간 백브리핑 오늘도 유용한 이야기 그리고 네. 돈 되는 이야기를 모아서 뉴스 중에서 참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수백 건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중에 중요한 것만 따로 모았습니다. 오늘은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세법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대강의 윤곽이죠. 그렇죠. 뭐 네. 매년 이렇게 세법 개정안을 조금씩 발표하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그러니까 일단 기업들과 관련된 조금 특징적인 게 있어서 예. 대기업에 대한 감세가 조금 포함됐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전부 다 감세하는 건 아니고 딱 업종을 정해서 그러니까 요즘 핫하다고 하는 반도체, 예. 배터리, 예. 바이오 딱 요 세 군데 업종에 대해서만 조금 감세를 추가한다고 하거든요. 표로 한번 보여주시면 이 표로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 지금도 R&D 비용이라든가 시설 투자에 대해서 이제 신성장 기업이라든가 원천 기술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대기업, 중견기업은 20%, 30%, 중소기업은 뭐 많게는 40%까지 이렇게 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액공제를 예. 예, 세액공제를 해. 그러니까 투자한 것만큼은 이제 40%까지 조금씩 더 해주네요. 예. 그런 건데 이제 국가 전략 기술로 해서 그 세 가지 반도체, 배터리, 백신 이렇게 세 분야를 아예 국가 전략 기술이라고 딱 지칭해서 예. 여기는 한 최대 50%까지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기업의 예. 경우도 한 10%포인트 정도 더 해준다. 시설 투자도 마찬가지로 예. 그전엔 3%, 5%, 12%씩 해줬는데 이것도 최대 한 16%까지 네. 해주겠다. 아. 그래서 뭐 조금 감세한데 뭐 하여튼 이번 정부 들어서 대기업에 대한 감세 조치가 거의 없었는데 하여튼 뭐 이 세 분야는 하여튼 전략적으로 좀 키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뭐 한국 경영자 총협회에서 아주 환영 논평을 냈을 만큼 뭐 좀 기업들은 반가워하는 소식들이더라고요. 예. 저희 채팅창에서는 정부가 어쩐 일이래? 아, 그럴 수도 있죠. 왜 그러세요? 그리고 요거는 뭐 기업에 대한 얘기니까 간단히 설명드렸고 이게 보통 이제 그냥 일반인들한테는 ISA 통장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한 게 조금 재밌는 포인트던데 예. 이런 겁니다. 지금 원래 이제 지금은 양도차익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잖아요. 그렇죠. 네, 2023년부터는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네. 예고가 돼 있잖아요. 예. 5천만 원 번 것까지는 예. 비과세지만 5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20% 뭐 이런 지방세 붙이면 25% 네. 이렇게. 되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그냥 5천만 원 정도는 매일 벌죠. 그러니까 5천만 원 야, 벌기가 쉽진 않은데 어쨌든. 예. 그 5천만 원이란 기준이 있어서 그 이상 넘어가면 더 번 분들한테는 이제 양도차익세가 이제 거치게 되는데 네. IS 통장 이번에 바뀐 게 뭐냐? 이 IS 통장이라는 통장 있잖아요. ISA. ISA. 아 죄송합니다. ISA. 네. Individual Savings Account. 어카운트 역시 미국 특파원. 네. 방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ISA 통장에 대해서는 예.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를 아예 비과세로 해 주겠다는 게 이번에 들어왔어요. 이 통장에 넣으면 국내 투자 해서 번 거는 다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세금 내요? 다 이 통장에다가 넣고 거기서 거래하지. 물론 여기 이제 ISA 통장이라는 게 그런 예.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3년은 뭐 보유해야 된다. 아. 뭐 그런 그래서 중간에 3년 이전에 깨면 무효다. 뭐 이런 제한들은 있지만 예. 이건 뭐 무조건 만드는 게 좋죠. 지금부터가 포인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ISA 통장에다가 돈을 넣고 네. 그걸로 주식을 사면 네. 사고 팔았을 때 생긴 차익이 비과세예요. 그렇죠. 앞으로도 영원 무궁이 비과세예요. 네. 2023년부터는 우리는 세금 다 내야 되는데 그럼 2023년 돼서 ISA 통장을 만들면 되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ISA 통장만 넣으면 비과세 주는 게 아니라 네. ISA 통장이 만든 지 3년 이상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근데 3년 이상 된 ISA 통장에 넣어서 주식 투자를 한 건?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3년은 묵혀놔야지만 된다는 거니까 네. 지금 포인트는 이 프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로 만들어요. ISA 네. 통장 만들어. 그 주식 투자 안 해도 돼. 네. 그리고 그냥
통장이 3년이 묵힌 통장이 되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3년 이후부터 거기서 그때부터는 주식 찾는 게 비과세다. 비과세가. 거기서부터는 찾는 게 비과세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주식을 언제 팔지 모르잖아요. 근데 네. 항상 인생이라는 게 이상하게 꼬여요. 내가 팔아야 되는데 보니까 딱 2년 11개월 27일 되고 뭐 이래. 와. 이게 원래 취지 자체는 ISA 통장이 이제 뭐 장기적인 저축을 해라. 장기적인 네. 투자 상품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오랫동안 놔두라는 취지긴 취지인데 오래 투자한 거부터 해당되는 게 아니고 통장을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예. 일단 주식 투자하고는 고민하지 마시고. 없는 겁니다. 지금 착각하신 게 장기 투자해야 차익을 면해준다는 거구나.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가 3년 이상 갖고 있었을 때 네. 보유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해준다는 거구나. 네. 그런 좋은 뜻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금 통장을 만들어서 3년 내내 그냥 책상 서랍에다 넣어놓고 있다가 네. 어? 3년짜리 통장이 됐네? 그래도 된다. 이때 여기다가 거죠. 돈 1억 원을 넣고 샀는데 어느 날 삼성전자가 매일 상한가를 쳐서 한 달 만에 20억 원이 됐어요. 네. 네. 그럼 팔죠? 네. 그래도 비과세. 네. 단 열흘 뭐 20일 만에 팔더라도. 그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일종의 제도의 예. 약간 공백 같은 것 같은데 원래 취지는 이제 한 번 투자해서 장기 투자를 하세요라는 취지인데 예. 개인이 언제 이게 통장에서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할 수가 없으니 아마도 그냥 통장 기준으로 하느라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러니까 3년간 돈이 묶이는 거냐 이렇게 채팅창에서 질문한 분도 계신데 네. 아닙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에 대해서는 아니고 국내 투자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네. 준다고 하니까 김동철님께서 이거 잘못 이해했거나 지금 저희 둘이 네. 이 프로랑 안 기자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거나 네. 아니면 잘못 만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 이해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한 거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해야지. 아무튼 그러니까 그래서 ISA 통장은 얼른 빨리 만들어 두시고 빨리 네. 3년을 묵히는 게 네. 중요하다. 네. 그런 얘기고요. 그럼 그렇게 만든 통장에다가 100억 넣어서 200억 만들면 되냐? 그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1억 원까지만. 그렇죠. 1억 원까지만 하고 이게 3년 이후에 한다는 게 ISA 통장에 이제 수익이 나면 그걸 내가 가져오려면 통장을 깨야 되잖아요. 예. 그 깨는 게 3년 이후부터 깨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어쨌든 지금 만드셔서 예. 3년 동안 가지고 계셨다가 그 사이에 뭐 투자하셔도 좋고 네. 그래서 3년 이후에 이제 깨면 그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억 원까지가 한도고요. 아, 그거 못 기다리시고 또 한도가 있다 이놈아 이 프로야 또 이렇게. 네. 네. 세법 개정안이 그래서 그동안 바뀐 게 뭐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 그런 게 이번에 바뀌었고 뭐 또 추가적으로 네. 소소한 건데. 바뀐 게 이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만든 ISA 통장에서 거래를 해서 얻은 거래 차익에 대해서는 원래 200만 원까지 9.9% 200만 원까지는 그냥 봐주고 넘어간 거에 대해서 9.9%로 양도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는데 그렇죠. 이번은 9.9도 안 매길 거다.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혜택이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빨리 만드셔야 된다. 예를 들면 배당소득세라든가 그런 이자에 대해서는 네. 200만 원 한도 9.9%는 유지되나 예. 국내 주식 투자 ISA 통장 안에서 국내 주식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 예. 혜택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아셨죠? 다행히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35분이니까 네. 지금은 뭐 증권사나 은행으로 뛰어가셔도 ISA 못 만드십니다. 예. 자, 내일 뭐 만드시면 되죠. 내일 만드시면 되죠. 네.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되게 이건 조금 뭐 거시적인 얘기인데 오늘 그 중국 인민대에서 국제화폐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매년 위안화 국제화 보고서라는 걸 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오늘 발표한 게 어떤 거였냐면 위안화 국제화 지수라는 건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서 내는데 예. 거기가 지난 그 위안화 국제화 지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02를 기록했다. 네. 그러니까 작년 그 전해에는 한 3.6 정도 됐거든. 3.2 정도 됐거든요. 예. 5점 몇이니까 뭐 많이 올라간 거고 이게 엔화라든가 파운드화보다 더 앞선 수치다. 네. 이런 건데 이 위안화 국제화 지수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기사에도 설명이 잘 안 돼 있고 하여튼 해서 제가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 조금 글씨가 흐릿하게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무역 여러 적의 무역을 하잖아요.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크게 네. 보면 그런 거 아니면 위안화 채권을 투자하거나 위안화로 된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얼마나 되느냐. 예. 또 국제 이제 각종 각 나라별로 중앙은행들이 있는데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고 중에 위안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중 평균해서 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5.02를 기록했다는 뜻은 하여튼 요 세 가지 대충 전 세계에서 위안화를 쓰는 비중이 한 5%쯤 된다. 5% 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네. 뭐 엔화라든가 파운드화가 5보다 조금 낮으니까 오히려 위안화의 비중이 더 커졌다 이런 네. 건데 그럼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뭐가 좀 많이 늘어서 그랬나? 위안화가 네, 보니까 무역에서 많이 썼어요? 무역도 늘긴 늘었어요. 무역도 늘고 외환 보유고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네. 제일 많이 늘어난 게 보니까 위안화 채권과 위안화 투자 이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게 작년보다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작년 이맘때부터 많이 늘었어요. 위안화 채권 사들이려고 외국인들이 중국으로 많이 들어가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위안화 채권 뭐 기업 뭐 지금 다 코로나 국면이니까 웬만한 선진국들 다 뭐 마이너스 금리고 예. 워낙 채권 금리가 낮은데 그래도 위안화 채권은 뭐 금리도 10년물 국채 금리 보니까 중국에 한 3.5%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디 가서 3% 벌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가 그 3.5%면 비교적 금리도 높고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그런 판단으로 외국인이 작년에 정말 많은 위안화 채권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대개는 이자를 그렇게 많이 주는 나라는 이자는 주는데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보통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브라질 채권 막 10%씩 줘도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 위안화는 이자도 꽤 쏠쏠하게 주는데 이제 위안화 가치도 올라가니까 꽤 올라갈 것 같다 중장기적으로도 네. 뭐 그런 판단을 투자자들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 다음 이 위안화가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거다. 위안화의 결제 비중이 더 높아질 거라는 의견들은 굉장히 많아요. 중국 정부에서도 물론 열심히 밀지만 뭐 이런저런 설문조사한 거 보면 세계 중앙은행들도 앞으로 위안화 보유를 확대한다는 설문조사 답변이 네. 한 30%라고 하거든요. 작년 그 전해에서는 10%만 나왔는데 물론 우리가 위안화 확대 안 하겠다는 의견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위안화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진 거고 이게 중국이 뭐 나름 세계 2위 경제국인데 미국하고의 경제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달러의 비중은 절대적이고 위안화는 뭐 5% 지금 많게 잡아야 5% 정도니까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예. 이렇게들 보는 건 같습니다. 근데 위안화 어느 나라가 기축통화냐 그러면 그리고 위안화가 달러를 누르고 기축통화가 됐냐 안 됐냐 이거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네. 외환 보유액을 어떤 형태로 보관하느냐를 보면 아마 이제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지금은 달러화가 제일 많죠. 지금 표 한번 보여주시면 표가 있거든요. 예. 지금 보면 달러가 60%잖아요. 유로가 20%, 일본엔이 5%. 아 저런 정도로 갖고 정도예요. 있군요. 위안화는 예. 지금 외환 보유고는 한 2.4% 정도 좀 낮아요. 여전히. 예. 근데 이 굉장히 위안화 이게 위안화가 훨씬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위안화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네. 이제 위안화를 보유하는 나라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지금 설문조사 결과 나온 거 보면 앞으로도 좀 늘어날 것 같다는 추세는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 달러는 오히려 조금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약간 컨센서스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기자는 달러의 패권이 언제쯤 중국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까? 그거 아직 모른 것 같아요. 아직도 모른 것 같은데. 언제쯤? 영원히 안 넘어간다? 영원히 안 넘어갈 것 같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미국이 사실은 미국의 달러의 패권은 예. 정말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잖아요. 달러를 전 세계로 보급해 주잖아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무역 적자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지만 적자를 본다는 게 달러를 그만큼 다른 나라로 주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예. 유동성을 뿌렸는데 트럼프 정부 이후로 미국의 무역 적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가는 달러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어서 예. 달러의 유동성이 조금 더 줄어드는 분위기여서 그런 거하고도 조금 관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확히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다는 얘기가 있다. 네. 연결거리는 각자 생각해보자.
알겠습니다. 짧게 저축은행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건 진짜 짧게 할게요. 예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예금 거죠,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표 보시면 아주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표로 네.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1년 만기 예금 정기 예금 금리예요. 근데 지금 평균 2%까지 올라갔고 네. 보시면 밑에 보면 뭐 상상인 저축은행 뭐 2.5% 주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이게 예. 작년 2019년 12월 말 이후에 지금 다시 2%대로 들어간 건데 왜들 이렇게 예금을 소위 고금리를 주면서 땡겨가는 겁니까? 저축은행 간단합니다. 대출이 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들 저축은행도 마찬가지 모든 은행들은 예대율 관리라는 걸 하잖아요. 예. 은행들도 그러니까 저축은행도 작년까지는 예대율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수신한 거 분해 네. 수신한 게 100이면 만약에 예대율이 100%다 그럼 내가 100원을 예금을 받았으면 대출도 100원만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즉 대출 100원을 해주려면 예금 100원도 100, 있어야 된다는 100원이 거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꼭 그 예금을 가지고 그 돈을 대출해 주는 건 아닌데 아니지만 비율상 하여튼 맞추기는 비율상 그렇게 맞춰 그 작년까지는 저축은행의 예대율 기준이 110%였어요 네. 올해부터 100%로 시중은행들이랑 똑같이 맞췄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수신금리 예금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너무 대출이 잘 나가니까 너무 잘 돼요. 왜냐 풍선 효과가 있잖아요. 최근에 은행 대출 규제를 많이 하니까 가면 안 해주거든 은행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축은행으로 넘어가는 대출들이 많은 거고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안 해주거든 은행들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넘어가니까 은행들이 해주고 싶은데도 못 해주거든. 굉장히 뭐 마음에 안 드시나 봐.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금금리가 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왜 예금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려. 물론 뭐 잘 되는 자장면집이 짜장면집 잘 되면 밀가루 많이 사와야 되니까 그 뭐 예금금리 올리는 것 마찬가지인데 이번 주에 왜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이 공모주 슈퍼위크에 돌입했다 그러잖아요. 네, 오늘만 예. 해도 카카오뱅크에 지금 청약증거금 12조 원이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예, 예. 37.8:1 이 정도 들어왔던데 지금 공모 중에 왕창 들어오니까 네. 이게 실제로 공모를 받는 사람도 적고 청약 증거금 잠깐 넣었다가 다시 받아야 될 돈 있잖아요. 네. 이때 저축은행들이 수신금리 왕창 받자. 그래서 조금 선제적으로 예금금리 좀 공격적으로 올렸다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축은행들의 예대율이 110%에서 네. 100%로 줄어든다는 건 네. 110%라는 건 대출이 더 많아 도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조금 대출을 내가 100을 받아도 110만큼 대출해 줘도 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뜻인데. 예금이 100, 대출이 네. 110도 그동안에는 오케이. 네. 였는데 이제는 100. 100으로 맞춰야 되니까 네. 대출 110을 회수할 수는 없으니 그렇죠. 그냥 예금을 110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시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금이 늘어나기도 대출, 한다. 저축은행 대출이 늘어나면 은행도 마찬가지지만 대출이 늘어나면 예금 금리를 올리고 예. 대출이 줄어들면 별로 안 받아도 되겠다. 그리고 금리를 예금 금리를 낮추고 그런 거죠. 이게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이렇습니다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인 것이 네. 이렇게 저축은행들이 예금을 고금리 예금을 땡기는 게 장기 지속화되고 계속 더 늘리면 시중은행들도 예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시중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같이 올리게 되면 만약 같이 올리게 되면 기존에 대출 받았던 분들의 코픽스가 많이 뛸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조달 금리가 높아지니까 기존에 대출 금리를 변동 금리로 받았던 분들이 매달 나가는 이자가 이제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올리는 게 그 대출 받은 분들한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코픽스가 올라가는 게 부담 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현재 이유나 구조적으로 보면 양쪽이 다 뭐 대출 경쟁을 벌이느라고 예금을 땡기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시중은행들도 같이 경쟁을 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 거기는 뭐 예금 받아봐야 대출 어차피 못 해주는데 뭐.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은 그래서 시중은행들은 예금을 예. 별로 올릴 필요가 없으니까 안 올리는 건데. 뭐 금융위원회가 할 땐 저축은행 사람들도 불러가지고 너희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많이 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경고를 한번 했다고 하니까 저축은행을 네 그래서 아마 저축은행 대출도 조금 축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 그 대출이 줄어들면 예금 금리 높일 필요가 없으니까 같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려서 뭔가 이제 금융 불균형이라고 하지만 좀 더 네. 요약하면 아파트 값을 좀 잡으려고 하고 있고 네. 금융 당국도 대출 규제를 좀 더 강화하면서 아파트 값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아파트 값 잡으려면 기존에 대출 받아서 집산 분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좀 높아지면 또 매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대출 이자 부담이 높아지려면
코픽스가 올라가야 되고 코픽스가 올라가려면 예금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대출 규제가 있으니까 예금 금리가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금을 받아봐야 대출을 못 해주는데 그렇지. 예금 금리를 비싸게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올려도 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같이 높일 이유가 없어진다고. 높여서 받아봐야 어차피 대출 규제가 있으면 예금이 소용이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대출 규제를 같이 하면서 기존에 대출 받았던 분들의 코픽스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대출 규제를 풀어줘서 대출 경쟁이 붙으면 이 코픽스가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참 정책 카드 만들기 어려운 구조를 꼬여 있어요. 다시 보면 라는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제 의견 일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다. 네. 자, 여기까지입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마음의 양식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일 아침에 ISA 안 만드신 분들은 가능하면 빨리 만드시고요. 이 프로가 뭐 어떻게 뭐 하란 얘기 잘 안 합니다. 웬만하면 이거는 손해 볼 게 없어요. 왜 이렇게 별로. 했는지는 정책을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구조를 보니까 빨리 만드는 게 좋다. 그리고 ISA 만들면 네. 처음에는 2천만 원까지만 들 수 있잖아요. 첫 해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4천만 원까지 넣을 수 이렇게 순차적으로 금액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근데 심지어는 5년 기다렸다가 5년 후에 2천만 원 곱하기 5를 해서 1억을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미리 만들어 놓는 게 내년 가서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그리고 만들어 1인당 하나씩 게. 만들 수 있으니까 4인 가족은 4개 만들 수 있고 5인 가족은 5개 만들 수 있으니까 5인 가족에 5개 1억씩 넣으면 5억까지를 이른바 양도세 비과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귀찮아요. 알겠습니다. 자, 잠시 하시네. 후에 광고 좀 들으시고요. 예, 광고도 좀 재밌게 들어주세요. 광고 들으시고 일당백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